승희쌤의 영상 수업,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실기시험, 궁궐 실기시험,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종 완성 영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최종 영상은 이런 모습이 되고 있어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스토리보드를 보게 되면 총 5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참고 영상이라고 제공을 해줘요. 그 참고 영상을 임포트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작업하는 여러분 그 예제에서 참고 영상을 먼저 가져올게요. 참고 영상으로 컴프를 하나 구성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참고를 해서 밑에 깔아놓고 하는 거예요. 이때 스토리보드에 맞게 1 스토리보드, 2씬, 3씬, 4씬, 5씬 다 마커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이렇게 플레이하다 보면 첫 번째 스토리보드 이야기가 끝나고 다음이 시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페이지 업과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면 한 프레임씩 이동이 돼요. 자, 이때 영상이 움직여지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프레임 상간의 디졸브 형태가 이루어졌네요. 그러면 결국 중앙은 4프레임 사이가 양쪽으로 4프레임씩 나눠지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 위치에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고 아스테리스크, 넘버패드, 즉 숫자만 있는 키보드에서 별표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컴포지션의 마커가 만들어집니다. 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나서도 별표를 눌러놓을게요. 자, 이때요. 이 마커를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코멘트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1이라고 하고 OK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커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정확하게 1번인 지점, 2번인 지점, 3번인 지점을 찾아가서 마커를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는 열 프레임이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지점에 자, 마커, 그리고 레이어 선택하고 마커. 마커 만든 곳을 코멘트까지 넣어놓겠습니다. 2번 씬. 자, 여기도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지점을 찾아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 지점에 마커, 그리고 레이어에도 마커. 자, 마커는 코멘트 주겠습니다. 아, 코멘트를 잘못 줬네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마커를 하나 넣어서 여기다가 코멘트를 줘야죠. 왜냐면 이 코멘트가 1번 스토리 1. 자, 두 번째 마커는 2.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커, 얘가 3. 그리고 네 번째 마커, 얘가 4. 그쵸? 4번 스토리. 마지막 5번 스토리는요, 혜태가, 동상 모양이, 석상 모양이 슉 하고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 여기도 디졸브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이 지점에 마커. 그리고 레이어에도 마커. 자, 마커에다가 5번이라고 이름을 좀 줬습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자, 1번 참조 영상을 보게 되면 자, 이런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담벼락이 아래로 내려와지네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서 자, 그 부분을 찾아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영상이 담벼락이 내려와지는 지점에 시간을 이렇게 찾으십시오. 자, 타임바를 이렇게 움직여서 자, 요 지점에서 영상이 끝났네요. 그러면 그 지점에 마커를 하나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도 한번 생성해 볼까요? 뷰
쇼룰러. 눈금에서부터 가이드를 여기까지 딱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움직여지는 시간. 자, 애니메이션도 얘가 처음부터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움직여지네요. 그 시간에도 마커를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담벼락을 좀 임포트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실은 담벼락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면요, 얘는 하늘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요런 이미지예요. 하늘이. 그런데 하늘은 완성된 참조 영상을 보게 되면 다른 구름 이미지가 있거든요. 구름 영상이에요.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구름이 흘러갑니다. 결국 포토샵에서, 물론 애프터 이펙트에서 로토 브러쉬로 지워줘도 되지만 손쉽게 포토샵에서 밑부분을 삭제를 하십시오. 그래서 포토샵을 좀 많이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포토샵에서 월 이미지를 열어서 위를 투명하게 만든 다음에 PNG 이미지를 임포트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포토샵을 켜고 있고요. 제공된 소스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소스는 자, 여기 이미지에 하늘이 있는 걸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이미지입니다. 얘를요, 우리가 이제 포토샵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일반 레이어로 좀 바꿔주고, 마술봉으로 요쪽 바깥에를 쿡 찍어서 뭐 시프트를 눌러서 선택을 이렇게 조금 더 추가를 한 다음에 깨끗하게 이렇게 잡은 걸 딜레이트 삭제. 그러면 예쁘게 지워졌죠. 요걸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Save for Web. 웹용 저장으로요. PNG24 저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하는 화면에, 저는 여기에다가 월 투명도 T라고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펙에 임포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T라고 저장한 PNG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요. 밑에 거와 포지션을 한번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애니메이션 한번 줘보겠습니다. 아까 마커 만든 걸 기준으로 포지션 스톱워치, 그 다음에 다음 마커 위치에 포지션 샥 드래그해서 위치 잡습니다.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이런 모션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소리는 끄고 하겠습니다. 원본 영상 혼자 홀라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자, 그런데 현재 모션을 만든 담벼락을 보면 리니어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끝에 키에 가서 F9를 눌러서 이지 값을 좀 줄게요. 그러면 살짝 부드럽게, 자, 완성이 됐고요. 자, 원본 영상에서는 우리나라의 궁이라는 글자가 써집니다. 우리나라에라고 하는 걸 최종 글자 보이는 곳에 가서 글자 쓰겠습니다. 자, 타입 툴로요. 문자 쓰십시오. 한글로 우리나라의 라고 썼는데, 이때 글꼴은요, 글꼴은 이게 보니까 제공하는 참고 영상과 유사한 글꼴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글꼴이 약간 세리프체잖아요. 그래서 명조 계열의 글자를 쓰겠습니다. 글꼴을 이렇게 펼쳐서, 저는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주 명조체를 썼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펼쳐서 명조 계열을 찾아 주십시오. 사실은 이런 거 찾는 데가 또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아, 노토 세리프체를 한번 써볼게요. 제주 명조를 못 찾았네요. 글자는 적당한 크기로, 자,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조금 더 큰 것 같으네요. 배치, 오, 유사하네요. 이때 자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글자 사이의 간격, 자간을 이렇게 벌려서 영상하고 유사하게. 자, 글자 사이의 간격, 자간은 이게 바로 글자 사이의 간격입니다. 자간을 조금 여유롭게 줬습니다. 자, 배치를 했어요. 좋아요. 이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원본 영상을 한번 보게 되면 원본은 아래서부터 작은 글자가 위로 싹 나타나집니다. 자, 그러면 나타나는 최종 마무리 시간대에 가서 마커를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글자 레이어에다가 마커를 좀 집어놨고요. 자, 글자 펼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 옆에 애니메이트 옆에 화살표 버튼을 누르고요. 일단은 포지션 위치가 변하잖아요. 포지션 눌러줍니다. 렌즈 셀렉트를 펼쳐줄게요. 포지션의 Y값을 이거 지금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잖아요. 아래다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셋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겁니다. 자, 글자가 이렇게 아래 영상 시작하는 그 위치에서 자, 옵셋을 0에서 스톱워치 글자가 전체에 나타나는 아까 마커 한 곳에 짠짠짠 하고 나타나면 되겠어요. 자, 혼자 솔로 보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글자가 슉슉슉 잘 됐네요. 자, 이제 이어서 합니다. 작은 글자가 커졌거든요. 여기 같은 시간에 같은 옵셋 값의 애니메이션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자, 옵셋 애니메이션은 0%부터 100%를 했고요. 포지션이 아래에 있는 위치에서 자신의 위치로 되돌아가게 했습니다. 애니메이트 옆에 애드 옆에 화살표를 누르고 프로퍼티 스케일의 변화도 주겠습니다. 자, 스케일은요. 얘가 완성된 퍼센테이지는 100%지만 얘가 글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렇게 작은 글자가 이렇게 올라가지거든요. 근데 아주 작진 않네요. 스케일을 한 50% 주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작은 글자가 위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자, 뒤에 있는 값을 F9, EG 값을 줬어요. 혼자 솔로 보기 한번 해보면 글자는 아래서 작은 글자가 슈룩 하고 올라가졌습니다. 자, 글자 완성했어요. 뭐 가이드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런 거는 위로 버려도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글자가 써졌는데요. 아, 요거까지 보고 나니까 이 글자는 담벼락보다는 레이어가 밑에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 원본 영상을 끄게 됐더니만 여기가 뒤가 투명하잖아요. 요게 지금 투명하게 보기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늘 영상이 필요해요. 하늘 영상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공된 영상, 하늘 영상을 어디에 가져오냐면 담벼락 밑에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원본을 한번 살펴봤더니만 자, 원본을 볼게요. 원본의 구름의 모양과 지금 구름의 모양이 위치가 달라요. 자, 구름 영상은 보세요. 1920-1080인데 우리가 받은 참고 영상은 1280-720의 해상도를 갖습니다. 결국 여기 구름은 피트 꽉 채울 겁니다. 자, 이펙트 아니죠. 레이어 트랜스폼 요겁니다. Pit to Comp. Ctrl Alt F. 그러면 탁 피트 됩니다. 자, 이제 영상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이렇게 구름 흘러가고 밑에서 글자가 올라와지는 글자 레이어가 구름보단 위에 있어야죠. 다시 담벼락 내려가고 구름 흘러가고 글자 올라오는 여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참고 영상 또 보겠습니다. 참고 영상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인이 쭉 나오고 궁이라는 글자가 버티컬 트랜지션을 되면서 한자 궁으로 바뀝니다. 자, 라인 한번 완성해 볼게요. 라인 시작하는 위치에 마커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이 다 완성된 위치 여기에도 마커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자, 라인 완성된 위치에 가서 선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펜툴로 여기 기역자 모양으로 Shift 키를 눌러서 선 그립니다. 필 컬러 없음. 스트로 컬러 흰색. 스트로 두께는 이걸 보면서 하십시오. 저는 스트로크의 두께를 10 정도를 줬습니다. 자, 원본 영상 안 보고 이렇게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 중심의 위치를 내 중심을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펜 비하인드 툴로 여기 중심을 이렇게 드래그 할 때 컨트롤을 누르면 중앙으로 중심의 위치가 옮겨지죠. 자, 이렇게 드래그 할 때 중앙으로 중심의 위치 옮겨놨습니다. 자, 이제
트림 패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컨텐츠를 누르고 애드 옆에 화살표 트림 패스. 자, 트림 패스 이게 또 재미납니다. 얘가요. 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기에서부터 1위로 가고 여기에서부터 1위로 생성됐던 선이거든요. 그러면 스타트 50%, 엔드도 50%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한번 애니메이션 줘볼게요. 시작 위치 스타트 50%, 엔드 50%, 스톱 위치. 자, 그 다음에 여기 엔드는 100%로 선이 갔습니다. 스타트는 0%로 선이 가진다면 양쪽으로 선이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현재 이 모습을, 이 라인을 한 개 복사하겠습니다. Ctrl D. 하나 복사한 것을 R. 로테이션을 열어서 로테이션을 180도 회전을 주면 반대쪽으로 뒤집어져요. 자, 영상 한번 보게 되면 두 개의 선이 예쁘게 짠 하고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자, 참고 영상 한번 봐볼까요? 여기 봤더니만 참고 영상만 솔로 혼자 보기를 봐볼게요. 선이 예쁘게 만들어지고 나서 궁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궁은 언제부터 보이냐면 선이 만들어지는 이때 오퍼시티 투명도가 살짝 만들어지는군요. 자, 그러면 궁 글자를 쓰겠습니다. 자, 궁은 글자가 봤더니만 명조체가 아니라 고딕체 계열이죠. 얘는 고딕 계열로 글자를 쓰겠습니다. 약간 볼드한 글자네요. 글자의 크기 이렇게 해서 글자를 썼습니다. 저는 노트산스체를 쓰고 있는데 그건 이제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글꼴 중에서 가장 유사한 글꼴을 쓰십시오. 자, 제가 궁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이, 자, 참고 영상을 봤더니만 요쯤에서 나타나시네요. 마커. 자, 궁 글자를 T, 오퍼시티 투명도를 열고요. 완성되는 부분에 갔을 때 오퍼시티 100%, 아까 찍었던 마커에 가서 오퍼시티 0%. 그러면 궁 글자가 이렇게 나타나졌어요. 자, 완성 영상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완성 영상을 보게 되면 궁 글자가 나타난 다음에 이렇게 변하네요. 트랜지션으로. 그러면 한자 궁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럴 땐 그냥 손쉽게 메모장 열어서 쓰는 걸 권합니다. 자, 궁 글자 쓴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집궁 뜨네요. 얘를 Ctrl-C 하고 복사하십시오. 자, 그리고 현재 궁 레이어를 Ctrl-D 하고 하나를 복사했습니다. 이 궁은요, 참고 영상에서 이 한자가 정확하게 트랜지션 돼서 나오는 시간, 여기가 되겠죠? 자, 요 시간에 가서 이 궁을 Alt 대괄호 열기 시간을 줬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래 있는 궁도 Alt 대괄호 닫기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 이때 화면을 확대해서 얘는 정확하게 크로스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 프레임이 겹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얘가 트랜지션이 되는 요 위치. 자, 요 위치가 트랜지션 되는 위치네요. 마커를 좀 줬고요. 자, 제가 눈을 잠깐 꺼놨었는데요. 자, 여기 두 개를 눈을 키겠습니다. 자, 이게 궁이에요. 이 글자를, 자, 이펙트 메뉴 중에 트랜지션 중에 버티컬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자, 이펙트 앤 프리셋에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버티컬. 자, 이펙트 트랜지션 버티컬 블라인드인데요. 제가 여기 이펙트가 조금 많이 쌓여서 옆에서 좀 열겠습니다. 이펙트 트랜지션 버티컬 블라인드. 자, 명령을 좀 줬고요. 자, 버티컬 블라인드에 왔습니다. 자, 버티컬 블라인드 여기 옵션 값을 보게 되면요, 트랜지션 값이 0일 때는 자신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스톱워치 누르고요. 자, 여기 엔드 끝에 가서는 얘가 100%로 이렇게 사라질 겁니다. 자, 얘를
레이어를 사라지게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때요? 구운 글자가 이렇게 사라지죠. 자, 지금 여기 밑에 다른 게 같이 보여서 그래요. 아, 여기 위에 글자가 보여서 그렇군요. 사라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되겠죠? 한자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위에 궁투 글자를 아까 복사했던 한자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궁투가 얘가 글자가 조금 얇은 것 같아서 궁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티컬 블라인드가 뒤집어져서 나타나야 돼요. 컨트롤 C 복사해서 위에 레이어에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는데 얘는요. 트랜지션이 100%인 곳에서 자, U 눌러보겠습니다. 키프레임 생성된 걸 가져와 보면 100%인 곳에서 0으로 내가 나타날 거예요. 0%. 자, 그럼 애니메이션 봐볼까요? 군 글자가 이렇게 사라지고 글자가 나타나시죠. 좋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약간 두꺼운 것 같아요. 원본 영상에서는 참고 영상에서는 한 두께가 위드스가 15 정도 됩니다. 자, 이걸 좀 바꿔볼게요. 위드스 15. 이건 두께를 말해요. 자, 그러면 1번 예제에서 참고 영상이랑 한번 다시 비교합니다. 자, 살펴보면 이렇게 영상이 담벼락 내려가고 하늘 날아가고 우리나라의 궁하고 쓱 좋네요. 마지막으로 스토리보드에서는 그림자를 적용하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드롭샤도 그림자 주겠습니다. 궁 글자에 주겠습니다. 자, 궁 글자에 드롭 섀도우하고 또 이펙트 앤 프리셋에서 한번 검색해 볼까요? 드롭. 자, 드롭 섀도우는 퍼스펙티브 드롭 섀도우입니다. 자, 궁에다가 줬어요. 네, 예쁘게 드롭 섀도우 효과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화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궁 글자입니다. 드롭 섀도우.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거리감만 조금 떨어뜨릴까요? 디스턴스 7. 자, 이 드롭 섀도우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위에 레이어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했고요. 마찬가지로 라인 두 개의 레이어에도 컨트롤 V 해서 그림자 효과 완성했어요. 자, 예쁘게 잘 됐네요. 아, 그런데 라인이 여기 경계가 나는 성격상 얘가 좀 깔끔하게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살짝 위치를 겹쳐주십시오. 자, 예쁘게 잘 됐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겹쳐서 마무리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번 영상을 한번 완성해 봤어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려와지고 글자 올라가시고 라인 나오고 궁이 바뀌어지네. 좋습니다.